제3회 트월 마스터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지금 오셨어요. 세종시의 문재현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트럼펫을 해는 이유보다도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전부 어떻게, 전부 그거는 다 공감되는 얘기일 거예요. 이 마스터 클래스 내용을 입술이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가장 큰 고민이 그럴 거예요. 그겁니다. 내가 이 모든 악기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호흡을 우리는 쓸데없이 많은 힘을 주고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제가 튜토리한 지가 지금 이제 만 3년이 넘어가는데 첫 번째 찍은 영상을 보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트럼펫은 우리가 몇 개월만 해본 사람은 알죠. 해다가 내가 하루를 쉬거나 이틀을 쉬거나 3일을 쉬었을 때 나의 입술의 컨디션은 언제든지 과거로 돌아가. 얘는 발전이 없어요. 얘는 꾸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술이라는 거는 어떠한 재능보다도 어떻게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노력을 우리 머리를 알 수가 없는 노력을 너무나 많이 해. 그냥 이 트럼펫은 어서 가르쳐주지도 않은데 얘는 힘든 악기야. 그냥 힘들게 불어야 돼. 원래 그래. 이렇게 불고 계신다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듯이. 그래서 오늘은 그 입술의 변화를 가져오는 게 우리는 이 악기에서는 립슬라예요. 금방에 나의 변화는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은 펫을 하는 모든 걸 떠나가지고 한우 멤버 이런 거 떠나서 이게 좋아서 계시는 분들이니까 얘랑 조금 더 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 또 이거 조금 못해 못해 그쵸? 또 이렇게 사람을 하는 분 한 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또 더 큰 재미지 않습니까? 보람이고 그러면 얘까지 더 잘 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소리는 파샵 소리를 낼 겁니다. 파샵 소리. 이것도 마찬가지 호흡 끊어질 때까지 길게 끄세요. 지금 여러분들께 롱턴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파샵. 네. 네. 막 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분은 끝에서 과하게 호흡이 많이 쏠려요. 그냥 호흡 마지막에 댓글 했을 때. 자, 다음에 파 소리 낼 겁니다. 자기 호흡 끊어질 때까지 다 내세요. 천천히 깊게 오래 들이마시고. 예. 예. 미소리 낼 겁니다. 미운지는 1번,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이에요. 1번, 2번입니다. 미운지는. 미소리 낼 거예요. 예. 플랜 낼 겁니다. 2번, 2번, 3번. 예.
되게 좋아. 좋은데 바람은 왜 잡아먹어요? 해보세요. 아, 여기 입모양 하지 말고. 그죠? 이게 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게 잡히면 여기가 어떻게 돼? 클라 불 때도 여기 볼 나와요? 그걸 될 수 있는 줄을 놓고 계속 응. 하는데 왜냐면은 악기 응, 부를 때 이러면은 네. 여기가 어떻게 돼? 붙어버려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바람 나가는 구멍이 얘가 많이는 안 나오는데 나오면 네. 얘가 붙게 돼 있잖아. 네. 그럼 얘가 안 나오게 하면은 이걸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 연습할 적엔 또 이게 돼요. 가시오. 자, 솔도 깎으려 봐. 솔. 자, 내려오는 건 어때? 편하죠? 자, 내려오세요. 솔, 솔도. 더. 이거만. 첫 톤이 너무 세. 쉬어야죠. 아, 이거는 이렇게. 이 톤이야. 제 톤이 다 세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솔이면은 솔 이래야 되는데 솔 이런 옥타브 통이에요. 솔 그냥 다 나봐요? 이래야 되는데 이 통용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음이 더 잘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야. 왜? 밑에서 고음을 아. 고음의 힘을 내가 쓰고 있으니까. 바람은 천천히 가지만 많아야 돼, 저음. 이 전번에 영상으로도 했을 때 여기서 약하면 안 걸려. 이게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도를 불면서 얘만 이렇게 더 그러니까 많이 조이면 안 되는 거야. 얘는 내가 도가 요만큼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얘가 이렇게 올라가요. 도, 솔 이렇게 더 올라갔어.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갈 데가 없는 거야. 확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근데 여기서 이제 끝까지 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밀려 들어가죠. 밀려 들어가니까는 어떻게 돼야 돼? 이밤 노래 가수 이밤 한마 숨 안 쉬고 부르는 가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을 남들에도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나한테 맞고 내가 낼 수 있는 음역대의 노래를 정하는 게 진짜로 중요해요. 했는데 힘들어 그러면은 잘못된 거예요. 내 입술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기분. 그러면 낮은 음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그만이야. 근데 이 바람 소리를 들려요. 심지지 말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습니다. 올라가면서 어떻게 돼? 올라가면 작아진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내려가면 커진다. 작아진다는 건 내가 이거를 압축을 시킨다는 거예요. 압축. 우리는 통상 올라가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커지니까. 어 힘들어. 끝났어. 나는 못 불어 이제. 그죠? 근데 내가 그 또 볼 수 있어?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야 야가 아니라 툭툭 던지는 거다. 던지는 거. 혀가 가운데 투 하면 가운데 있어요. 그죠? 빨리 움직이 움직이 움직이죠. 그럼 뭐야? 투하고 혀가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바람이 혀에 어떻게 돼? 얘를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면 혀는 어떻게 돼야 돼? 떨어져야 돼 밑으로. 그래서 위에서 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입안의 공간을 좁게 해라. 좁아야지 고음이 나는 거예요. 좁아야지 빨리 가지. 넓어지면 빨리 못 가. 빨리 가는 바람이 고음. 그죠? 그리고 이제 입술을 우리 세중이 형님도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놀던. 제가 이제 투톨 3년째예요. 이제 3년 만 3년이 지나면 이제 입을 다물어라 이래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왜? 투톨 식구도 이제 3년이 됐으니까. 지금은 내가 입을 열어서 저음 연습을 해봤지만 이제는 입을 닫아놓고 바람으로 얘를 열어라. 그럼 까꾸루가 되잖아. 얘가 이제 고음형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음에 대한 건 별로 안 하고 맨날 도만 내세요. 저음을 잘 내면은 해결됩니다. 근데 잘 나니까 그 연습을 안 해요. 저음에 살이 있어야 고음을 갈 수 있고 저음 연습을 많이 해야 소리가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음을 가지고 뭐야 지금 말했던 입술이 올라가든지 쪼이든지 바람의 변화를 줘야 돼. 그 변화를 주는 건 내 입술의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항상 입술의 변화하지만 소리의 변화가 없다. 이것만 명심하면 돼. 이거를 아니고 그냥 소리 내는 연습을 하루 종일 해도 한 달을 1년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나 트럼펫 뭐 5년 10년 한 사람 되게 많아. 불어봐. 물어봤을 때 아 잘해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트럼펫은 진짜 웬만큼 잘하기 전에 잘한다는 소리 듣기가 최고 힘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봐. 내가 변화하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트럼펫을 갖고 있는 세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얘한테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느냐는 모든 시간을 바꿀 수가 있어요. 1년 만에 남이 10년 20년 한 거를 금방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내가 이거 도에서 그냥 이 구멍을 좁히면 바람이 멀리 간다. 바람도 생각하지 마라. 구멍이 작으면 쎄 바람이 그죠? 이 바람하고 이거하고 몇 배 차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힘으로가 아니라 이거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다시 11월 달로 가가지고 그 11월 달에 제가 올린 그 과제를 보면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때는 뭐야
이랬을 수도 있고 지금 봐도 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어 이걸 짧게 한다 올라간다 이렇게 이 길이를 짧게 한다 이렇게 그 길이를 짧게 하는 건 입술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죠? 이것만 이해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입술을 기준점으로 놓고 아래 입술은 여기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간다. 얘는 피수는 내가 여기서 벌리고 있어도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 그죠? 닫는 거야 얘는. 여기 벌려도. 그냥 다물고 빠른 바람을 내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마스터 클래스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